완벽한 메이크오버를 위해 잠입 취재를 시작했어. 남들이 볼 때는 인기 있는 연예인 그대로였지. 그런데 말이야, 지켜볼수록 심각해졌어. 저 패션 감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더 이상 말도 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가 필요해. 야 진짜 아니, 말도 안 돼. 저 내 눈이 잘못된 거 아니죠? 저 신발 저거 어디서 난 거야? 아니 어떻게 저 티를 저 사람이 쟤한테 저렇게 야 의식하는 거 봐. 어머 어떡해. 야 놓치겠다 빨리 가자. 저기 네. 네. 사인해 드릴까요? 네. 아니.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뷰티 바이블 에디터들입니다. 예. 네. 근데요. 어떡할 거예요? 아, 너무 그냥 못 한다 그랬잖아요. 어떡해. 동료분들께서 유인석 씨를 메이크업 해달라고 저희에게 부탁을 했어요. 네. 소개팅, 아! 엄두가 안 나. 예, 저 소개팅 시켜달라고 했는데, 아, 오늘 소개팅 하실 분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럼 저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 소개팅을 시켜드릴 수 없는 상황이시. 예. 제가요? 지금. 왜요? 네. 저 혹시 지금 패션은 유인석 씨가 직접 고르신. 네, 위아래 전부 다 제가 고르는데요. 그 선글라스 위에 끼신 것도. 네. 사실. 원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는데. 혹시 메이크업을 하셨는데요? 메이크업이요? 저희가 완벽한 남자로 메이크업을 해드릴게요. 같이 가실래요? 네, 뭐 그분은 어렵지 않은데 네. 가기 전에 다 같이 차라도 한잔 할까요? 저희 지금 더워가지고요.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나이는 다운 시키고 자신감은 업 시켜줄 업무 뷰티. 남자들의 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안하는 거. 안하는 게 원래 맞아.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거죠. 원 포인트로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욕심을 버리는 어떤 게 마이너스 뷰티가 아닙니다. 과하지 않은 세련미로 여심을 사로잡는 비법이 있어. 그게 바로 마이너스 뷰티의 힘이지. 간단한 손길로 180도 변신에 성공한 온무 메이크오버. 기대해도 좋아. 그게 뭐 심각한가요? 평생 이러고 다니세요? 제 패션의 철학은 자연스러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하고 싶은 특별한 스타일도 있나요? 자체 발광? 길을 가는데 한 번 더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런 스타일. 지금도 돌아는 볼 것 같아요, 그쵸? 네. 김수현 씨. 넘어갔다. 김수현 씨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게 좀 훤칠한 키에 그쵸. 그리고 약간 피부톤도 굉장히 좀 애기 같고 네. 그냥 별에서 온 느낌처럼 아, 별을 갔다 오시는 것도 되게 빠르다. 지금도 굉장히 별에서 온 느낌이에요. 내 남자친구를 어려 보이게 하는 메이크오버 1단계 스킨케어. 딴 것보다 좀 제일 심각한 건 제가 볼 때는 네.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극도로 붉은 이렇게 핏줄이 이렇게 볼 정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그게 제일 좀 심각해 보이고 네. 피부 온도만 낮춰도 훨씬 더 어려 보이거든요. 온도만 낮춰도 어려 보일 수 있대요. 피부 온도는 한 5도 정도 낮추면서 한 네. 5살은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 네, 방법 알려드릴게요. 얘들아 우리는 취재를 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적어. 선생님 말 네. 한마디도 빼놓지 않게. 알겠지? 네, 물론이죠. 꼼꼼하게. 스킨을 바를 건데 세안을 한 다음에 스킨을 꼼꼼하게 발라야 되잖아요. 네. 평소대로 발라보시겠어요? 네. 네. 예? 세수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바르는 게 더 확실하게 바르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빨개지셨는데요? 이게 아, 전체적으로 이게 보통 이제 네. 흔히 동네 이제 목욕탕 가면 아저씨들이 이렇게 바르시거든요. 네. 아저씨와 오빠의 차이가 스킨 어떻게 바르냐래요. 근데 이렇게 발라야 좀 더 확실하게 바른 듯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되게 많이 바른 것 같아요.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것만 바르고 끝이에요? 네. 에이, 설마. 아 진짜 스킨 로션을 사도 네. 그냥 스킨만 쓰고 로션은 거의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혹시 귀찮아서? 네, 귀찮고 아 이 정도만 발라도 되겠구나 이런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스킨부터 올바르게 바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화장솜을 이용해서 충분히 적셔주세요. 스킨은 조금 아끼면 안 돼요. 스킨은 양을 충분히 적셔서 이거를 이용해서 얼굴 한번 닦아보세요. 피부 결 방향대로. 결 방향대로라면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결이 나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살살. 이게 중요한 게요. 스킨을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피부 결이 일차적으로 한번 정돈이 되면서 피부에 있던 잔여물도 포유물부터 다 닦아내주는 거예요. 아, 닦아내는 거. 그렇죠. 그럼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제가 간편하게라고 알려드릴게요. 네. 네. 원래 여성분들은 이러고 나면 스킨 바르고 뭐 바르죠? 뭐 에센스 바르고, 에센스도 바르고, 로션 바르고, 에멀전도 바르고, 뭐 영양크림, 수분크림도 네. 바르고, 아이크림도 아이크림도 바르고. 바르고. 네. 이거를 귀찮죠? 못 바르겠죠? 네. 올인원 플리트라는 제품이 나와요. 한 가지에 그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이제 그런 뷰티 아이템들을 잘 활용하시면 네. 하나만으로도 이제 이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런 플리트 제품의 특징이 굉장히 촉촉한 타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그런 기능적인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어요. 시원해요. 피부가 좀 촉촉해진 느낌이 드시죠? 네. 네. 꼼꼼하게 발라주시네요. 저 같은 사람한테 좀 맞는, 그쵸? 안 맞는 이런 데 그쵸? 인석씨, 인석씨 같은 네. 분들을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훈남. 아이고. 아이고. 귀차니즘에 빠진 분들을 원시남이라고 부른, 원시남이라고 부른대요. 원시남. 원시남이요? 원시남. 원시남. 아, 하긴 제 별명이 옛날에 유민원이었어요. 아이고. 자, 이렇게 바르면 끝났어요. 끝? 끝났어요. 키초는. 근데 네. 너무 간단하죠. 이제 그냥 가도 돼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근데 기초 케어가 끝났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스킨 제품과 올인원 플루이드 제품만 이용해서도 기본적인 충분한 스킨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플루이드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피부결 개선이라든가 화이트닝, 모공 케어 같이 다양한 기능성 제품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제품들 중에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타입을 골라서 사용하시는 게 좀 중요한 팁 중 하나예요. 뭐든 기초가 중요해. 먼저 스킨을 화장솜에 묻혀 피부결대로 닦아내고 올인원 플루이드로 꼼꼼히 케어해. 어때? 매끈한 피부가 느껴지지? 내 남자친구를 어려 보이게 하는 메이크오버 2단계 메이크업. 이제 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 이제 팁은 선크림이에요. 선크림은 남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꼭 발라야 되는. 그죠, 완전 중요하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노화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바르면 훨씬 더 피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네,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꼼꼼하게 하시고 기초 케어 하신 다음에 선크림까지 바르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이 다음에 비비크림 많이 바르죠. 네. 근데 비비 같은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피부톤을 시간이 지나면 칙칙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다크닝이 와서 특히 남자분들한테는 톤에 맞는 비비도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쵸. 그래서 바르고 나면 진짜 뭐 바르고 나면 처럼 화하게 뜨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들의 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 안 한 듯하기. 안 하는 듯하기. 안 하면 안 되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한 듯. 안 한 듯.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파운데이션이 남자분들이 바르면 좋아요. 오. 파운데이션은 컬러가 되게 다양하죠. 네. 선생님 근데 여자인 저도 좀 어려운 게 그 파운데이션에도 호가 있잖아요. 그쵸? 자기한테 맞는 호를 찾는 게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손등에 많이 발라보고 사죠. 네. 손등에 발라보면 얼굴이랑 톤이 잘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톤을 고를 때는 턱에 발라보시는 게 좋아요. 턱에다 가볍게 발라봤을 때 이 톤이 너무 튀지 않으면 그 컬러가 그 사람한테 가장 잘 맞는 톤입니다. 파운데이션 발라보고 할게요. 네. 손으로 이렇게 발라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손으로 바르게 되면 피부가 좀 굉장히 두껍게 돼요. 맞아. 그리고 열이 많기 때문에 열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파츌러라든가 브러쉬 혹은 면봉도 괜찮아요. 네. 이런 사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얼굴에 이렇게 해 뜨는 느낌인데요? 되게 어색하시죠? 네. 표정 좀 피세요. 손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피부 온도를 낮추는 데 포인트 맞추고 있잖아요. 네. 손으로 문지르게 되면 열이 많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스펀지를 꼭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바르면 지금 이 톤이 지금 이석 씨한테 굉장히 잘 맞는 톤이거든요. 네. 보시면 톤을 볼까요? 어머! 깜짝아! 어머! 우와! 보면 이제 피부 톤이 일단 정리가 돼 보이죠? 네. 정돈이 돼 보이면서 피부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네. 모공도, 피부가 좋아 보여요. 그렇죠. 네. 모공도 메꿔지면서 자연스럽게 좀 화사해 느낌. 지금 파운데이션 하나만도 달라졌어요. 네. 정말. 네. 이 정도만 해도 분명히 확 변화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눈썹 정리 팁을 알려드릴게요. 남자는 눈썹이 생명과 같아요. 눈썹 하나만도 그 사람의 이미지라든가 모든 느낌이 다 바뀌거든요. 지금 눈썹이 좀 지저분하게 났죠, 넓게. 네. 그러면서 약간 처져서 나다 보니까 사람이 약간 우유부단해 보이고 약간 멍청해 보이셨거든. 멍청해 보이니까. 정확해요, 근데. 이런 눈썹의 느낌이 되게 다양해요.
그 사람의 아, 이미지를 나타내는. 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많이도 아니에요. 밑에는 살짝만 닫으면도 사람이 훨씬 좀 약간 좀 샤프해지면서 훨씬 더 좀 엘리트 같아 보이는 느낌 들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남자가 여자처럼 눈썹을 너무 다듬은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한 듯. 그렇죠. 안 한 듯. 밑에만 다듬었는데 느낌이 어때요? 보죠. 눈썹을 여성분처럼 다 그리는 건 아니고요. 네. 뒷부분만 그냥 펜슬을 이용해서 약간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거거든요. 아까의 그런 우유부단하고 약간 멍청해 보이는 느낌이 좀 많이 사라졌죠. 관상 가세요. 아, 네. 공부해요. 관상. 아, 네. 입술 컬러가. 네. 컬러가 왜요? 환자 같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입술 외곽이 굉장히 어두우면서 굉장히 하얗죠. 네. 건조해서 이게 약간 각질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얘지는 거거든요. 아, 네. 입술 컬러가 이렇게 좀 약간 톤이 안 예쁘신 분들은 네. 투명한 립 제품과 약간의 컬러가 있는 제품을 어머. 섞어주시는 거예요. 어머. 네. 이 컬러감을 살짝만 해서 입술을 왜 그러세요? 간지러워요 이거. 근데 사실 저도 약간 간지러워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저도 간지러워요. 조금만 참으세요. 참으세요. 이렇게 발라놓고 너무 많은 부분이 있으면 면봉을 가볍게 이렇게 닦아내듯이 어때요? 컬러가 좀 바뀌어져 있을 뿐이. 네. 근데 뭔가 생기있어 보이긴 해요. 생기도 있어 보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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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보기에도 좋아 보이면서 어려 보이는 그런 네. 메이크업 완성이 됩니다. 와. 무관심으로 망가진 남자의 피부. 탄탄한 스킨케어 후 파운데이션 하나로 매끄러운 피부 표현에 신경 쓰자. 눈썹만 살짝 다듬어도 남자의 자신감을 업. 생기 있는 입술로 매력을 더 올려봐. 어때? 다섯 살은 어려 보이지 않아? You're 내 남자친구를 어려 보이게 하는 메이크오버 3단계 헤어. 흔히 남자는 머리가 포인트라고 하잖아. 인기 아이돌의 헤어를 책임지고 있는 황수진 아티스트. 메이크업이 변화가 됐잖아요. 유인석 씨는 어떤 스타일로 변신해 주실 건가요? 5살 더 어려 보이는 투블럭 댄디컷으로 네, 해드릴 거예요. 투블럭 댄디컷이요? 네. 김우빈 씨? 아! 0.1초? 어? 김우빈. 아, 그런 거 좋아요. 네. 네. 그럼 정말 혼난 듯이 것 같아요. 기대된다. 내 남자친구의 자신감은 투블럭으로 세워봐. 옆머리와 뒷머리를 짧게 다듬고 윗머리만 내추럴하게 스타일링하면 된다고. 지금 좀 귀여운데요? 귀여우신데요? 앞머리를 올리시니까 외국 배우 누구 잘못 본 게 있어요? 저 알 것 같아요. 누구야? 미카마스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네, 지금 들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마. 헤어만 바뀌어도 5살은 어려질 수 있어. 선생님, 저는 투블럭이 네. 위에 거 걷어내고 밑에 거를 미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트렌드가요. 좀 세요. 아~ 강하기 때문에 너무 미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막 얼굴이 길거나 좀 크신 분들 있죠.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이번 그럼 트렌드는 자연스러움인 거네요? 네. 과감한 투블럭에 두려웠다고? 이젠 걱정 마. 댄디한 투블럭이 대세니까. 앞쪽에서 이렇게 바람을 주세요. 이렇게 넘기는, 그냥 쓸어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쪽으로. 드라이기로 열을 주고 나서 하나, 둘, 셋 한 번 딱 떼시는 거예요. 머리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끝났고요.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맞아. 맞아. 근데 앞머리 좀 비슷해. 5살 어려 보이는 거 어렵지 않아. 헤어에도 욕심을 버려. 투블럭으로 깔끔하게 커트하고 윗부분만 살짝 힘을 올려줘. 훨씬 댄디한 느낌이 나지?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헤어를 이렇게 하니까 네. 표정이 달라지죠? 네, 표정부터 달라져요. 저희만 미라 그랬잖아요. 네. 이 모습을 함 선생님도 배워줘. 선생님! 오, 완전 잘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뵀을 때는 저랑 비슷한 또래인 줄 알았어요. 저보다 좀 많구나. 근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시네요. 네. 제가 어쨌든 이걸 좀 축하드릴 겸 해서 선물 하나 좀. 저는 선생님 사랑할지도 몰라요. 아, 바르셨던 기초 제품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이 어린 느낌을 계속 쭉 유지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잘하시겠습니다. 예쁘게 잘 되세요. 네. 네. 정말 헤어는 너무 완벽한데 뭔가 모자라요. 스타일링을 하러. 네, 스타일링 좀 밀어봐도 괜찮은데? 내 남자친구를 어려 보이게 하는 메이크오버 4단계 스타일링. 스타일링의 포인트는 원포인트로 갈 수 있는. 패션의 완성은 스타일이지. 멋부리려고 자꾸 더할 필요 없어.
댄디한 느낌을 살리려면 욕심을 버리라고. 유행보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봐. 바지에다 포인트를 주는 거 좋아요? 저 바지에 포인트 주는 거 좋아요. 이것도 지금 포인트 준 건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있었네. 뭐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이거 저... 있어요. 아니 저 바지 똑같은 게 있어요 지금. 다르잖아요. 아, 다르잖아. 네.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아우, 아니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춤에 약간 이렇게 올려. 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근데 이건 좀 아닌 거. 뭔가 되게 좀 변화를 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실장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고민된다. 실장님! 어, 실장님 안녕하세요. 어, 왔어? 실장 안녕하세요. 수많은 스타들의 센스 있는 패션을 완성시킨 김한의 스타일리스트. 아, 실제로 처음 뵈. 아,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큰 사람을 옆에 이렇게 세워두면서 나는 내 키도 좀 생각을 해주고. 마이너스 뷰티에 관한 거거든요. 네. 저희한테 팁을 좀 주세요. 왜 좋은 옷도 겹치면 포인트가 아니라 서로를 무너뜨리거든. 멋있는 액세서리에 너무 과한 옷을 입으면 서로를 망쳐. 빛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 포인트로 갈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이번 스타일링의 포인트는 셔츠에 힘을 줬어. 셔츠에 팬츠에 신발까지 다 너무 화려하면 재미가 없으니 약간 원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욕심을 버리는 어떤 게 마이너스 뷰티가 아닌가. 욕심을 빼라. 내가 윤석 씨를 딱 변신시켜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좀 이따 금방 봐. 파이팅. 네. 말 잘 듣고 있어요. 파이팅. 나 좀 떨려. 멋있게 변했을 것 같아. 맞아. 모델이 걸어올 것 같아. 아, 어떡해. 이제 울어. 어떡해. 떨려. 어? 어? 와! 어머! 포멀하면서도 여유로워 보이는 패션. 헌칠한 키가 이제야 빛을 발하는 거야? 정말 후광이 비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유인석 씨 어디 가셨어요?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유인석. 아, 진짜 어머. 어머. 실장님께서 저를 완전히 새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다행이다. 살짝 긴장이 되긴 되더라고요. 아, 실장님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네. 여름에 포멀하게 수트를 입기가 힘들어. 그렇죠. 수트가 뒤까지 입으면 겉으로 볼 때 멋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남자들 되게 힘든 거야. 그리고 보기에도 좀 더워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셔츠가 아니라 셔츠 느낌이 나는 어떤 부인에게 티셔츠 같이 매칭을 하고 화이트 느낌 좀 경쾌함을 준 재킷을 입고 팬츠를 일부러 쇼츠를 입었어. 그래서 쇼츠를 입고 멋 부린다 안 부린다 이렇게 슬립온으로 같이 마무리를 해서 좀 포멀하지만 가볍게 입은 듯한 무심한 듯 멋있는 남자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봤지. 그러면 이게 무슨 룩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포멀 룩이지. 썸머 포멀 룩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뷰티에 정말 어울리는 네. 포인트를 빼는 것도 역으로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굿. 굿이에요. 저희 뽀뽀 한번 해도 될까요? 그거는 이제 뽀뽀라도 한번 이쪽에서 만들게요. 감사합니다. 멋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진짜.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속은 아니셨으면. 이런 사람들이 저 진짜 평생 모르고 사실 거예요. 아, 네. 이제 동료분들이 소개팅을 네. 정말 많이 시켜주실 것 같아요. 아, 네, 김기희 씨, 아, 백현규 씨,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보고 얘기하셔야죠. 아, 예, 네. 아,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예. 오늘은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네. 유인석 씨 지금 방이에요. 뭔가 좀 뿌듯하긴 하다, 그치? 선배인 내가 맥주 한 잔 쏠까? 아! 가자, 가자, 가자. 선배 오늘 되게 멋있는 거 알아요? 나도 멋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변신. 온무 메이크오버 성공. In association with Canoe.